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오전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오후 돌면서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우스 안에서 촬영을 하지 않고요. 저희 하우스 밖으로 나와서 지금 너무나 예쁜 사랑초 어떻게 키우는지, 사랑초 어떻게 하면 꽃을 많이 피울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초 건강하고 예쁜 꽃 많이 풍성하게 볼수 있는 법, 물 주는 법, 분갈이 하는 법까지 제가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터키풀이죠. 사랑초 잎이 너무나 귀엽고 앙증맞은 사랑초입니다. 지금은 꽃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활짝 핀 사랑초 꽃은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나 부끄러워. 그리고 이렇게 꼭 숨어 있어요. 그러나 따뜻하고 해를 많이 보면 다시 활짝 핀답니다. 제가 이번에 판매했던 아이 두 아이랍니다. 사랑초는 이름도 예쁘지만 잎도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하트 모양으로 잎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터키풀이처럼 생겼는데 터키풀보다 잎이 정말 작고 귀여운 아가 터키풀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잎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사랑초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꽃들은 정말로 부드러워요. 이렇게 길게 여기서 끝이 해서 꽃이 살짝 이렇게 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이렇게가 살짝 만지면 어디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연약해 보인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택배 포장할 때 굉장히 신경이 많이 갈 아이랍니다. 그러나 택배 과정 중에 이렇게 하나씩 꺾일 수도 있겠지요. 저희가 이렇게 택배를 하다 보면요. 그러나 최대한 꺾이지 않게끔 보내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너무나 예쁜 사랑처입니다. 그러면 택배를 받으시고 지금 이대로 키우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 예쁜 이런 사랑초 꽃을 좀더 풍성하니 많이 피어났으면 하시는 마음에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랑초를 받으시면 이대로 키우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 꽃들이 보시면 지금 이 아이는 꽃이 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꽃들이 또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또 안에서도 나 여기 있어 하고 여기서도 피어나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 줄기들이 이렇게 많이, 잎도 있지만 이런 줄기들이 정말로 많이 생겨나는 사랑초입니다. 굉장히 연약해요.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도 자 어떻게 잘못될까 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예쁜 사랑초. 이대로 키우실 분들은 물 주는 방법과 그리고 영양제 주는 방법을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키우시다 보면 약간 통풍이 잘안 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겨울이기 때문에 곰팡이 균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실 분들은 이대로 키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물 주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이대로 키우실 때 물을 금방금방 화분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가습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여우꼬리는 물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가습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랑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면서 가습을 싫어하는 아이가 대표적인 아이가 있죠. 지금 보시면 시클라면이 가장 대표적인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은 좋아하지만 가습은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클라면은 대부분 이런 특수 화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하고 있는 사랑처, 대부분의 사랑처들은 특수 화분이 아닌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시클라멘 같은 경우도 물은 좋아하고 가습은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 화분에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곰팡이 균이 시클라멘도 한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꽃들이 다그닥 정말 많이 들어 있죠. 통풍이 안 됩니다. 안될 정도로 이렇게 꽃들이 보시면 시클라멘도 통풍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통풍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시클라멘 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안에서 피어나는 시클라멘입니다. 그런데 사랑초도 역시나 보시면 통풍이 잘안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새로운 아가 꽃들과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곰팡이균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대로 두시다가 물은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신 것보다 안에 흙이 말랐을 때 물을 두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름에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셔야 되고요. 겨울에는 겉흙이 마른 것보다 안에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아이를 저희가 실내에서 키웠을 경우, 거실에 키웠을 경우는 저희가 난방이 되기 때문에 가정마다 난방 온도가 틀리지요. 어떤 가정은 따뜻하니 생활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가정은 약간 춥게 생활하신 분들이 계신답니다. 그래서 겉흙이 마른 것보다 속흙이 말랐을 때꼭 물을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위에서 물을 주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저면 간수로 충분히 물을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대로 키웠을 때의 방법이시고요. 물을 주시고 나서 늘 말씀드렸던 100원짜리 영양제. 지금 받으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주시고 나서 100원짜리 영양제를 물은 꼭 주실 때 위에서 물을 주시는 것보다 저면 간수로 좋고요. 100원짜리 영양제 하나를 이렇게 살짝 꽂아 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꽂아 주실 때 한꺼번에 이렇게 쏙 많이 나오게 하시는 것보다 천천히 나오게 하시는 방법이 좋고요. 천천히 나오게 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을 주신 다음에 꼭 주셔야 된다는 거, 영양제는. 왜냐하면 물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영양제를 주시게 되면 흙이 영양제를 먹습니다. 흙이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시고 그 다음날 충분한 물이 빠진 다음에 물을 주게 되면 우리가 영양제를 흡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 주시고 나서 정육과 한컵 정도의 물을 쭉 이렇게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초 이대로 키우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랑초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이 많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사랑초를 바로 받으셔서 분갈이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분갈이 하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이 아이들은 가습은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습은 싫어하기 때문에 가습을 싫어하면 가장 먼저 분갈이 하실 때는 100% 상토보다는 상토하고 마사하고 배합된 배양토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모래유, 상토, 사 이렇게 해서 배합을 해서 심을 거랍니다. 숨을 쉴수 있는 배양토를 만들어주면 사랑초가 홀도 뿌리가 튼튼해서 사랑초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사랑초 잎이 초록초록 건강한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답니다. 지금 이 아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만지실 때 최대한
이렇게 살며시 만지시면서 빼주셔야만이 이 아이가 꽃대들이 꺾이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화분에서 이렇게 빼놓은 아이랍니다. 다치지 않게 잘 빼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가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을 큰 화분으로 약간 옮겨주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통풍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랑초가 통풍이 잘 되면 홀도 꽃이 많이 피고 곰팡이 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좀더큰 화분으로 이렇게 심으려고 지금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80% 정도까지 배양토를 채워주신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야생화꽃님들 지금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화분이 조금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랑초는 가족이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더큰 화분에 심으신 게 좋답니다. 지금 그럼 이렇게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을 주실 때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위에서 물을 주시는 것보다 저면간수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처음 심었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쑥 둘러서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주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원짜리 영양제를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영양제를 이렇게 다 주시고 나면 이대로 두시는 것보다 미온수 물을 종이컵 한컵 정도를 이렇게 또 가쪽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서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 안 되면 사랑초는 곰팡이 균이 제가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응애와 곰팡이 균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이 계속 많이 늘어날 때는 가족 나눔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지 않으면 화분을 좀더또큰 화분으로 옮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꽃들이 이렇게 피고 진 꽃들은 그때그때 따주시는 게 훨도 좋답니다. 제가 심다가 꽃이 두 개가 꺾어졌어요. 훨도 좋고요. 그리고 나서 통풍이 잘 되게끔 해주시면 사랑초 키우는 법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쁜 사랑초. 하트 모양의 꽃 키우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대로 키우셔도 곰팡이 균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봄이 돌아왔을 때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곰팡이 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받으시면 물 충분히 주시고 영양제 하나 꽂아 주시면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 키우지 않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실 경우는 마사육, 상토사, 이렇게 6대4로 통풍이 잘될수 있도록 뿌리가 튼튼하니 자랄 수 있도록 배양토를 해주시면 좋고요. 분갈이 하신 다음에 물을 충분히 미온수로 주신 다음은 그 다음날 한겨를 충분히 가쪽으로 이렇게 둘러주신 다음 미온수로 종이컵으로 물한컵 주신 다음 그리고 가족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꽃은 그때그때 시든 꽃은 따주시고 가족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아이 가장 주의할 점은 가습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가습을 싫어하지 않게 하려면 배양토, 통풍 잘 되게 해주시면 가장 좋겠죠.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화는 꽃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